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 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91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휴먼 테크놀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있었나요? 하는데 최근에 인포마크에서 사명을 휴먼 테크놀로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면 토리스퀘어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그 인수 배경 그 다음에 드론 요즘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드는데요. 드론 탐지 레이더 그 생산한 드론 탐지 레이더가 뭔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남다른 길 주식 투자 카페가 나오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제 데일리부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종목 리포트, 업종 분석 등등 전부 자료를 제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굿바이스 알려드리고 있는 주식산업방 2기방 713분 있는 방 여기 들어오시면요 입장번호는 3669입니다.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리딩 같은 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방 2기방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텔레그램에 하태민 경제 TV 치시면요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종목 리포트 가서 인포마크를 들어가시면요. 우선 토리스퀘어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기존의 인포마크라는 회사는 볼 거는 없어요. 이 회사는, 네,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장점은 2023년에 작년에 구조조정을 대부분 했다. 합병할 건을 하고 매각은 해서 부채를 확 줄여버렸어요. 유동 부채가 82억, 비유동 부채에서 사실상의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로 만들었다. 그렇지, 우리 M&A 할때 소위 말해서 쉘로는 참 매력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 쪽은 상당히 긍정적인 구조를 만들었고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영업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서 투자 환기 종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전에는요 영업 적자가 몇년 이상 되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재무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요거는 영업 흑자만 돌았으면 환기 종목은 벗어난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영권을 인수를 했나요? 봤더니요. 오호, 삼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휴먼테크 조합이 삼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게 최대 주주가 됐네요. 오호, 그리고 그 대표가 박창원 씨인데 토리스퀘어 부사장이다. 오호, 토리스퀘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회사가 뭐지? 얼마나 회사가 괜찮길래? 이렇게 경영권 프리미엄도 안 받고 무혈 입성시켜 주지? 자, 그래 봤더니 지난 3월 8일 날 경영권 이전 계약을 하고 이제 그 3월 28일 날 추총에서 제 신임 이사들 보니까 김종수 씨가 토리스퀘어 대표이사네요. 박창원 씨가 토리스퀘어 부사장. 김영욱 씨는요? 이 토리스퀘어 드론 탐지 레이더의 핵심 개발 역할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전장 교수님이신데, 완전히 이사진도 다 개편됐으니까 경영권은 다, 토리스퀘어로 넘어갔고, 그에 따라서 회사 이름도 이번에 휴먼 테크놀로지로 변경됐군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이 토리스퀘어가 뭐죠?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요.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요건요 드론 탐지 레이더 그래서 요런 걸한 면을 우리가 한 베이라 그럽니다. 베이라 그러는데
여기 한 4억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까지 5배면 이거 하나에 한 20억 정도 하는군요.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군요. 오호, 드론을 지금 드론의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드론을 어떻게 이렇게 드론 탐지한 레이더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디지사에서 생산하는 팬텀4라고 이렇게 생긴 요 기준을, 요게 지금 35cm예요. 이게 35cm인데 이 드론을 얼마나 원거리에서 탐지하느냐, 이게 드론을 탐지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군요. 그러면 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세한 자료들이 있는데, 자, 이 회사가 그러면 토리스퀘어라는 회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토리스퀘어 제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토리스퀘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4년에 그때는 무인기라 그랬죠. 백령도에 북한의 무인기가 떨어진 게 보이면서, 아, 북한이 이걸 하고 있구나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오대검 박사팀하고 아까 보셨던, 네, 인포마크의, 네, 김영욱 박사, 김영욱 교수팀 등이 그걸 개발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의 탐지거리가 세계 최대 13km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뭐 누구나 저마다 자기들 최고다 주장은 하지만 이건 2021년에 8km 탐지 거리의 드론 탐지는 이미 군에 납품돼서 실전 배치가 됐다. 즉 이렇게 객관적 검증을 받았다. 그래서 2020그 무인기 사건이 생기고 나서 군에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육군 시험 평가단에서, 네, 장기간에 걸쳐서 다 조사를 합니다. 뭐 실전 테스트를 다 해서 군에 실전 배치가 됐다는 점에서 객관적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1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왈과 왈부할 게 없습니다. 객관적 검증을 다 받아서 지금은 13km까지 지금 탐지거리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객관적 검증을 받았군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우리 가치가 있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카페 들어오시면요,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비교자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라다사하고 비교를 할수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라다사는 또 지금 탐지 거리 한 5, 6km짜리 드론 탐지 레이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기술이 완전 좀 뒤지죠. 도플러면 또 여러분 도플러 박스의 도플러 이론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결처럼 나가는 거고, 토리스퀘어는 FM 주파수 방식은 이렇게 끊김없죠. 그래서 이것처럼 중간에 끊기면 드론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탐지거리도 압도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라다사가 어떤 일을 거쳤느냐? 이스라엘 라다사는,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라다사가 왜냐, M&A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태리의 레오나르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SPA에 대해 정확히는 레오나르 SPA가 모 회사입니다. 모 회사가 미국의 레오나르도 DRS란 자회사가 있고, 여기서, 네, 이 머저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22년 11월에, 네, 이스라엘의 라다사를 인수를 해서, 여기 보면 나오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SPA가 모 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주식 인수 방식, 주식 교환 방식으로 제가 조사가 됩니다. 인수를 해서 2022년 11월부터
나스닥의 거래가 될 거의 월봉인데요. 그동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57억 달러 정도 하네요. 57억 달러면 한 7조 9천억 정도 하는데, 이 당시 인수합병할 때 19.5%를 주었기 때문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의 한 5분의 1 정도가 그러면 1조 5천억대. 그러면 이 결국은 이 라다사의 안티드론 레이다, 드론 탐지 레이다의 가치는 한 1조 5천억대 정도다. 이렇게 상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라다사보다 강점이 있어요. 휴먼 대기. 뭐냐? 요금 이중 용도 품목이랍니다. 이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중 용도 품목에 따라서 이거는 군도 가능하지만 민간도 가능하다. 라다사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인수되기,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만 납품이 가능하고, 그래서 해외 또 미국만 주로 가능하겠죠. 해외로 가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중 용도 품목은 민간에도 가능한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민간이 더 시급합니다. 테러. 지난번에 사우디가 드론 공격을, 사우디 아람코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도 중요 시설이 많죠.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는 특히 그렇고요. 발전소, 정유 시설, 석유 화학 시설, 뭐 이런 것들, 포항제 철인 포스포라든지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론으로 공격을 받아서 공장이 가동이 중지되면,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요. 반도체 공장에 뭐 저는 변압 시설 같은 거 때려버리면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이제는 다 민간 수요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테크놀로지가 훨씬 라다사보다 더 가치를 받아들일 상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다사는 지금 1조 5천억대라면 휴먼 테크놀로지의 뭐 상대 가치는 어느 정도 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휴먼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상장이 돼서 저기 사명을 바꾸고 이제 겨우 최근에 좀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또 우리 매니아들이 관심을 좀 이제 서서히 두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모르는데,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기관들이 사모펀드가 연이틀 하루에 6만 주씩 사네요. 그래서 일부 사모펀드에서도 이걸 공부를 하고 입지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결론적으로는 뭐 3대 비교입니다만은 휴먼 테크놀로지는 지금 시총이 한 1,300억 내외인데, 라다사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5천억대 의 가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라다사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훨씬 우수함과 동시에 이중 용도 품목이란 유리한 점 등을, 압도적 유리한 점 등을 강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알아볼수록, 또 하나는요, 제가 말씀드렸다,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실전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K방사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외국의 유수의 곳에서 관심을 급속히 높이고 있다 한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앞으로 과연 그런 일이 구체화될지 굉장히 주목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구체화된다면 기업 가치가 극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드론 탐지 레이더에 대해서 계속 제가 추적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